Songha and Geranium Channel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완랜드 핑크를 한 곳에 모아서 찍어봤어요. 로즈버드계의 제라늄으로 햇볕과 영양, 물을 충분히 주면서 키우고 있어요. 스완랜드 핑크는 봄 햇살로만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. 꽃잎 장수가 워낙에 많아서 더 온도가 올라가야 활짝 필 것 같아요. 일반 조날 제라늄들은 여름에는 꽃을 잘 피지 않는데 로즈버드계 중 특히 스완랜드 핑크는 여름에 꽃이 잘 핍니다. 고전이지만 이름도 참 예쁘고 성장도 빠르고 목대도 튼튼해 키우기가 쉬운 편에 속합니다. 꽃봉우리가 맺혔을 때 노랗게 시들어버려서 속상한 적이 있으셨죠? 꽃이 맺혔을 때는 물을 말리면 안 되고 꽃이 활짝 필 수 있게 물을 줍니다. 물 부족 시에 꽃이 피지 못하고 갈변되고 시들어버립니다. 꽃이 폈어도 활짝 피지 못하고 피다 시든다면 해와 운도 부족인 것 같습니다. 꽃대를 따주고 순짓기를 하여 다음 꽃에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스완랜드 핑크는 베란다 월동은 가능하나 노지 월동은 안 됩니다. 해가 부족한 환경이라면 겹꽃보다는 혹겹이나 반겹을 추천합니다. 내 환경에 맞게 꽃을 드리고 키우신다면 만족도가 높아지실 겁니다. 스완랜드 핑크 영상이었습니다.